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특보 시작합니다.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. 서울은 지난 1월 첫 확진자 발생 후 154명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.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보건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김진중 기자입니다. 27일 자정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4명으로 늘었습니다. 지난 1월 서울의 첫 확진자 발생 후 1일 발생으로는 최고치입니다.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8명이 추가 확진돼 지난 12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서울에서만 총 55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광화문 집회발 누적 확진자는 27일 자정 기준 51명으로 늘었습니다. 문제는 집단 감염, N차 감염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.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8명이 확진된 데 이어 아파트 확진자가 근무하는 금천구 소재 공장에서도 2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은평구의 미용실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.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74%. 서울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운영하겠다는 확대 운영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서울시는 오늘부터 206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한 개소를 추가 운영하고 29일부터는 25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더 확대해 운영할 예정입니다. 시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.